자, 그러면 오늘 시장 어땠는지 우리 한국투자증권 벤기스의 박재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허리 휜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그 허리 휜다 아니고 허리 휜다가 아니고 굽어진 허리를 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리 핀다. 네. 자, 오늘 장은 좀 피었습니까? 네, 오늘 많이 폈습니다. 많이 폈습니까? 네, 허리를 쭉 펴서.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오늘 종가가 3,247포인트니까 네. 거의 역사상 신고가에 또 거의 한 발짝 하루 이틀만 더 오르면 또 최고가 아 그래요? 쓸 수 있을 만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안 오른 것 같은데 오늘 기분 되게 좋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이요? 5G가 불이 났습니다. 오늘. 불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한 3일 동안 어떤 종목이 한 20% 올랐을걸요? 오. 네, 꽤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아 뭐 표정이 갑자기 이렇게 밝아. 네, 아니 지금 이제 낮에 네. 방송하느라고 확인을 못했는데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아. 오늘 전반적으로 기존에 수익이 나셨던 분들은 네, 별로 재미 없으셨을 네. 거고 네. 기존에 재미 없다 이거 시장 왜 이러냐 이러셨던 분들이 조금 좋았었던 시장인데요. 이유는 네. 오늘 뭐 채팅창에도 많이 이야기하시던데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그리고 그 밑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5G. IT 그리고 자동차 조금 뭐 이렇게 해서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네네. 코스피는요 상승 종목이 420 종목, 하락 종목이 400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요? 23 포인트가 올랐는데. 그러면 오른 게 많이 오른 거예요, 아니면 큰 게 오른 거예요?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 반도체, 뭐 삼성전자, IT 쪽 이런 쪽이 강세를 보이면서 네. 오늘 시장을 견인을 했고요. 코스닥도 9포인트가 상승해서 99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인 상승 종목이 조금 많았고요. 오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주식을 많이 샀어요. 외국인이 샀어요? 현물을 2,300억, 코스피 시장에서 2,300억 순매수했는데 네. 개인이 6,800억 팔았습니다. 이게 네. 그런데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을 합쳐서 3,700억 샀는데 네. 선물 시장에서 1조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네. 최근에 이제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간간이 좀 꽤 큰 규모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의미냐? 네.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면서 오늘 기관이 7천억 정도 이제 선물을 팔았거든요. 기관은 이렇게 해서 차익 거래라든지 선물을 팔면 현물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파는 매수 차익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최근에 한 이틀 상간으로 외국인이 선물을 대거 매수하는데 그때마다 기관이 현물을 대거 같이 매수를 해줍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현선물 동시에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네. 기관의 매수까지 들어왔고 그러면서 대형주들이 아주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올랐거든요. 특히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니까 네. 반도체 업체들이 동반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도 매수를 하다 보니까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상위 업종들이 네. 바이오랑 반도체가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쪽이 아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바이오도 괜찮았습니까? 바이오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요? 기다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죠. 네, 얼마 수익 나셨죠? 아니 뭐 지금 뭐 얼마나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밥 사달라고 안 할 테니까. 아니 그 제가 또 밥 잘 사는 또 예쁜 형아 아니겠습니까? 저한테는 한 번도 안 사셨는데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네. 바이오가 큰 종목들이 좀 간 모양이군요. 네, 바이오 대형주들이 많이 움직였고요. 아, 그렇군요. 왜냐면 이제 외국인이 사다 보니까 외국인이 네. 저 시가총액 저 밑에 있는 종목들 잘 안 사거든요. 아 그래요. 오늘 외국인 수급은요. 네? 외국인이 뭐 현물 2,300억 샀는데 코스피에서 2,300억 샀는데 삼성전자만 4,000억을 매수했습니다. 아이고야. 많이 샀네요. 그러면서 이제 뭐 기관도 오늘 4,400억 매수하면서 네? 삼성전자를 3,800억 매수했어요. 그럼 오늘 삼성전자로 그냥 다 삼성전자 몰렸구나. 네, 네. 이쪽으로 다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시장이 기존과 좀 다른 색깔로 조금 움직여서 네네. 기존에 뭐 이거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5G IT 언제 올라가냐 이러셨던 분들은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네. 최근에 뭐 강세를 보였었던 뭐 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철금속, 철강, 화학 네.
뭐 화학은 좀 괜찮아서 유가가 올라가니까. 네. 그다음에 운송 이런 쪽에 좀 수익을 보셨던 분들은 네. 최근에 좀 분위기는 좀 바뀌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장이 또 다시 한번 바뀌는 거라고 아직 얘기하기는 좀 이르죠. 근데 네. 시장이 바뀌는 거다라고 이게 확인하고 나면 이미 늦는 거고. 항상 그게 고민이에요. 항상 그게 고민이에요. 아~ 뭐 그게 이르다 그런 건 없고요. 변화의 조짐은 보이고 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6월 들어서 외국인 수급들이 조금 변하고 있고 네. 이제 6월 되면 제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좀 할 때가 됐거든요. 2분기 실적? 2분기 실적. 네. 2분기 실적이 아마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은 많이 반영이 됐을 거예요. 뭐 항공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네. 근데 2분기 실적을 받아 성적표를 받아봐야 되는데 이미 성적표보다 더 많이 오른 업종들이 눈에 많이 띄고 그럼 성적 좋다는데 안 오르네 뭐 있지? 이런 것들을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네네네. 주도주 교체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6월부터는 2분기 아. 실적 때문에. 네네네. 기존의 상승 뭐 실적이 좋다라고 했는데 상승폭이 너무 컸다. 네. 이런 쪽은 또 실적과 함께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나올 수 있죠. 근데 시장이라는 건 항상 앞서가는 거고 실적이 좋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던 친구들 제가 한번 눈여겨 보겠습니다. 어떤 쪽을 보실 거죠? 5G? 맞습니다. 네. 5G. 그다음에 IT 하드웨어. 네. 예. IT 쪽 그렇게 좋다고 했는데 주가는 네. 계속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쇼티지가 난다. 뭐 그러면서 5월 달에 계속 빠졌습니다. 네, 네, 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헬스케어. 네, 실적 굉장히 네. 좋은데 뭐 코스피의 헬스케어라든지 코스닥의 제약 업종이라든지 주가는 네. 뭐 4월 5월 내리 주가가 아, 좋지 않았었고요. 거의 뭐 내리 꽂았죠, 그냥. 운송 장비 부품. 네. 자동차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들은 아,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 주가 안 좋았어요. 여기다가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뭐 카카오랑 네이버 카카오 정도만 좀 올랐지 인터넷 업종들은 주가가 그렇게 오른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도주가 교체된다라고 본다면 상승폭이 적었던 업종 네. 여기 플러스 상승폭이 적었으니까 거래량 그러니까 관심도가 적었겠죠. 네. 거래가 많이 터지지 않은 업종. 그런데 그거 대비해서는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업종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업종들 보면 작년에 핫했었던 바이든 당선된다라고 하면서 핫했었던 풍력 태양광. 네. 이런 친환경이 작년에 엄청 좋았거든요. 그런데 네. 바이든 당선되고 나서부터는 주가가 네.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네. 신고가인데. 네. 그래서 그런 쪽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쪽 실적도 좋아요. 아 풍력 뭐 이런데. 그렇죠. 정부에서 계속 밀어주고 이제 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많이 빠졌습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해운이나 철강이나 그렇게 올랐는데 네. 이쪽은 못 오른 거죠. 오히려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는 횡보하거나 조금 이제 조정을 아. 받았습니다. 네네네. 여기다가 이제 이익 성장성이 높다라고 했었던 업종들. 이게 IT 기술주들이 작년부터 반도체 빅사이클 온다 네.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오히려 네. 삼성전자 보시면 1월 달에 고점이고 올해 하반기에 빅사이클 온다 그러고 주가는 떨어졌거든요. 네네네. 근데 삼성전자 떨어지다 보니까 뭐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IT 쪽이 동반 하락을 했어요. 사실 힘을 못 썼구나. 그래서 IT 기술주들 네. 이제 2분기 실적 나올 때쯤엔 한번 함께 보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IT 부품 쪽은 다 잘 팔리고 있어요. 네네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게임 같은 것도 기대가 좀 컸었는데 네. 뭐 NC소프트 오히려 뭐 그때 85만에서 100만 원 간다 그러고 그 밑으로 뚝 떨어졌죠. 신작 나오면서 나온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떨어졌는데 그다음에 인건비도 많이 조금 썼고 네. 그런데 이제 신작이 나오는 건 맞으니까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게임주 같은 것들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요. 게임주. 또 반도체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네. 지금 뭐 삼성전자 어떻게 되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삼성전자 실적 좋으니까 올라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반도체 빅사이클, 슈퍼사이클. 쉽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공급이 부족해서 사이클이 좀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한번 좀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8인치 웨이퍼. 이 8인치 웨이퍼라는 거 지금 사용하는 거 12인치 웨이퍼인데. 그렇죠. 좀 이제
크기가 다르고 구형. 네, 구형. 네. 구형 웨이퍼를 이쪽에서 생산하는 칩이 지금 부족한 거거든요. D램이나 NAND 지금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가 하는 D램 NAND 이런 쪽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네. 이쪽에서 생산하는 뭐 DDI라든지 그러니까 LCD를 구동하는 칩이라든지 네. MCU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5G, 전기차, IoT 이런 쪽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쪽은 지금 구형 칩이다 보니까 캐펙스 투자를 안 했어요. 네. 장비를 살 수도 없고 네. 공급을 쉽게 늘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네. 이런 사이클이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다. 음흠. 2분기 실적에는 이게 아마 숫자로 나타날 거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계속 부족했으니까. 아. 이제 그런 것들을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쪽이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뭐 차량용 반도체 이런 거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네. 오히려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살펴봐라. 네, 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뭐 채팅창에도 전문가분들이 많으십니다. 이 종목 저 종목 추천하고 서로 지금 종목 토론하고 계신데 물론 네. 뭐 좋은 현상이긴 합니다만 네. 이 채팅창에서 올라오는 그 종목 믿고 막 매수하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어떤 종목이 뭐 좋다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내 기준에 맞는지 한번 공부해 보시고 잘 따져보시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그 맞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게 그리고 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저는요. 저는 이제 네. 지금까지는 조금 그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네. 내일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죠. 저도 네. 네. 그동안 많이 또 힘들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오늘 아침에 테슬라 리콜 소식이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그 소식이 나오면서 뭐 아주 큰 건 아니에요. 별거 아닌 리콜 소식인데 네. 여러 가지가 또 많이 또 얽혀 있고 테슬라 리콜 소식과 함께 현대차의 미국 점유율 이게 11%까지 올라갔다. 이게 네. 사상 최고치거든요. 그 소식이 함께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테슬라가 브레이크 캘리퍼 볼트 결함 별거 아니에요. 이거 리콜하면 뭘 자꾸 별거 아니네. 리콜을 그래요? 하러 가면 볼트 그냥 네. 조여주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큰 결함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5,974대의 리콜 결정을 했다. 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막 테슬라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네. 그런데 리콜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마찬가지죠. 2월 달에 터치 스크린 모델 S랑 모델 X 터치 네. 스크린 문제로 리콜을 한번 했고요. 작년에는 중국에서 서스펜션 결함 문제 이걸로 리콜이 한번 있었고 올해는 미국의 지붕 부품 결함에 리콜이 있었습니다. 이제 작은 네. 이제 결함 때문에 리콜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저도 이제 꽤 오랫동안 자동차 업종을 이제 관심 있게 보아온 사람으로서 현대차가 2011년도에 미국 시장 점유율 10%를 찍고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때는 물론 이제 현대차가 좋아서 10%를 찍었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굉장히 좀 맞아떨어져서 금융위기 이후에 뭐 약간 이제 비싼 차 사기 부담스러운 것들도 있었고 일본의 도요타 네. 자동차가 이제 지진 때문에 생산을 못해서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현대차가 10% 점유율 찍고 네. 미국에서 막 리콜, 막 차량 결함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닐 거고 네. 차를 많이 팔다 보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렇죠. 지금까지는 테슬라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테슬라 오너들은 굉장히 이 충성심이 강한 이 테슬라라는 브랜드에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이었는데 네. 이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많이 팔다 보면 또 많이 팔다 보면 이게 확률상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는 뭐 몇 사람 안 타다 보니까 타다가 그냥 갑자기 차가 쓰든 뭐 그렇죠. 갑자기 바퀴 하나가 빠지든 에이 뭐 우리 테슬라인데 이렇게 이제 탔다면 그렇죠. 이제는 다른 차들 보는 기준처럼 보고 이건 좀 문제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간다는 거죠. 여기다 이제 조사하는 쪽도 뭐 몇만 대 판 대랑 몇백만 대 판 대랑 또 이제 기준이 다르다라기보다는 네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팔면 조금 더
조사를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아, 미국 시장 점유율 10%를 찍은 다음에 현대차를 이제 봤을 때 그런 느낌들이 테슬라에서도 조금 나타나고 있다. 지금 테슬라 뭐 주행 중에 이게 뭐 불이 난다든지 아니면 단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대응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차를 많이 팔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없는.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네네.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에 계속 이제 밀릴 것이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5월달에 현대차 그룹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11% 네.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요 기사와 저는 좀 약간 오버랩돼서 자동차도 최근에 되게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은 실적이 주가를 견인한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약간의 노이즈로 인해서 반도체 부족이라는 노이즈로 인해서 네. 조정을 받은 자동차 업체도 2분기 실적 나올 때쯤 돼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자동차 업체들은 매달 판매 데이터를 공유하거든요. 네. 그러면 5월 달까지 판매 데이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6월 달에 만약에 반도체 문제가 5월보다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5월보단 나쁠 이유가 없거든요. 아, 수요상. 그러면 2분기 실적이 좋아질 자동차 업종도 최근 2분기 그러니까 4월 5월 달에 주가가 안 좋았으니까 네네. 1월부터 안 좋았죠.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그렇죠. 애플카 2억이 나오고 네. 그러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한번 좀 해봐서요. 그렇습니까? 테슬라 리콜 문제와 네. 현대차 그룹의 MS 11% 어허. 요 내용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현대차가 역대 최고의 점유율을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차량 단가도 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예전보다 옛날 그렇죠. 아반떼 소나테 팔던 그 시절보다 지금 뭐 페리세이드나 GV80 이런 거 파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요? 뭔가 촉이 오셨나 보죠? 아, 참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혹시 뭐 더 있습니까? 요 정도로 할까요? 정리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오후 스케줄이 바빠서 요즘 왜 이렇게 자꾸 바쁜 척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네. 내려가셔갖고 제 네. 그 핸드폰 게임 하신 걸 이제 뻔히 알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자꾸 바쁜 시간 하시는 거예요? 스케줄이 좀 있어서 아 그렇습니까? 오늘 요 정도로 알겠습니다. 자 항상 바쁘신 우리 박지영 차장님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채널도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요. 우리 박지영 차장님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뱅키스의 박지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